왜 우리에게 성인지력 향상이 필요한 것일까요? 인간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들을 생각해보면 문자, 인쇄술, 증기기관차,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회적 사건은 여성들이 집 밖에 나가 유급노동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형태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지만 남녀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후자의 사건만큼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성의 유급노동은 남녀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일하는 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은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은 가사와 양육의 담당자, 남성은 가족 부양자라는 도식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하는 여성, 양육하는 남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질서와 가치의 근간이었던 가부장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무엇인지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인지력이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현재의 성차별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의미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프랑스의 사회 이론가 샤를 프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는 발전한다. 여성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모든 사회 발전의 근간이다. 어떤 국가나 민족이 후진적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 더 나아가 성평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아주 일찍이 파악한 철학자입니다.